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천종합운동장입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3-4-3 포메이션 김민혁, 박용지, 전성수, 자, 이지훈, 안진범, 권순영, 이시영, 자, 백3의 최지묵, 김민혁, 강희빈, 자, 골키퍼는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충남 아산의 선발 명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4-1-2 포메이션인데요. 조주영, 홍현승, 박민서, 박철우, 김혜성, 김종국, 자, 이항민, 자, 송주호, 배수용, 최규백, 그리고 박한극 골키퍼입니다. 변화는 좋습니다.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성남 FC입니다. 자, 지금 충남 아산의 수비도 지금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고 있는 성남 FC. 김민혁의 패스 연결, 이시영의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자, 권순영, 지금 가슴으로 이제 볼을 떨고 놓는다는 것이 바운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박용지의 슛 벗어났습니다. 조주영 쪽으로, 자, 태클로 저지하고 있는, 자, 성남. 자, 가운데 김민혁, 자, 안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김민혁, 지금 반대쪽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이항민이 어느새 달려와서 커버 플레이. 자, 하지만 수비 쪽에서 걷어낸다는 것이 지금 깔끔하게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슛! 자, 골키퍼 처리합니다. 자, 과감한 슈팅이 돋보였습니다. 자, 후방에서 빌드업을 통해서 전방으로, 자,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좋은 패스 연결이 들어갔습니다. 네, 걸려 넘어졌는데 그대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자, 이지훈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자, 강희빈, 이시영 선수가 충남 아산 최종 수비 라인 선상에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자, 지금 이런 패스 연결은, 네, 됐습니다. 자, 돌파 시도. 자, 이시영. 자, 이시영이, 자, 크로스. 네, 자, 모처럼 이시영 쪽에서 한번 돌파가 시도됐습니다. 전반전이 이제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0-0으로 전반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좀 분위기를 바꿔놓고 이제 10라운드 경기 이제 제주전을 또 치러야 되는 성남 FC인데요. 자, 왼쪽에서, 자, 빠르게 툭 치고 들어갑니다. 너무 첫 터치가 길었군요. 네, 전성수 선수. 박용지 다시 뒤로. 자, 측면으로 연결. 자, 박용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볼이 지금 오른쪽 김민에게 흘렀고요. 자, 왼쪽을 연결합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더 치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자, 그냥 통과됩니다. 자, 오른쪽에, 네, 자, 지금 안진범 선수가 있었군요. 자, 이시영이 띄워줬습니다. 높게 뜬 볼. 잡아놨습니다. 네,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군요. 자,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길게 오른쪽으로. 자, 이런 패스 연결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시영. 수비가 상당히 좀 숫자가 많죠. 강희빈, 다시 김민혁. 김민혁 선수도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시영 쪽으로 연결. 자, 원터치로 일단 연결이 됐어요. 네. 자, 김민혁의 패스 연결 받아서 이시영. 하지만 수비가 태클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송주호 선수의 좋은 태클이 나왔는데요. 전반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0-0으로 전반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이시영의, 자, 롱 스로인 헤더, 자, 슛! 네, 날카로운 슈팅. 자, 오늘 전반전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권순형의 슈팅이 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흘러나온 볼, 왼발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군요. 전반전 3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힐패스 연결. 자, 살짝 지금 돌려놓고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른쪽에 이시영. 지금 반대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김민혁 슛! 골키퍼 정면. 지금 안진범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제 잡아놓고 연결을 시도해봤는데, 자, 여기서 안진범의 크로스 연결. 자, 김민혁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키퍼 가슴에 그대로 갔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성남과 충남 아산의 2022 FA컵 3라운드 경기. 전반전 경기는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이의 충남 아산입니다.
자, 먼 거리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는 성남. 권순영 선수가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짧게 주고 권순영, 자 밀고 들었는데 권순영, 자 그대로 슛! 네, 날카롭지만 또 벗어났습니다. 자 수비가 붙지 않으니까 그냥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자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던 권순영. 자 압박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패스 연결 못하죠. 세 명이 에워쌉니다. 자 볼을 뺏어내고 있는 충남 아산. 자 후반전 들어서는 이제 비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지훈이 뒤로 연결. 자 세밀하게 패스 전개 좋습니다. 자 여기서 김민혁의 패스 연결 전방으로 전성수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전성수, 자 전성수 돌아놓고 슛! 네, 골키퍼 박한글의 선방. 자 후반전 들어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던 성남입니다. 자 여기서 전성수가 앞에 수비를 두고 이제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만 박한글 골키퍼가 지금 예측을 잘하고 막아냈습니다. 왼쪽에 이지훈 선수가 있는데 김민혁 다시 가운데로 박용지. 자 오른쪽으로 잘 봤습니다. 자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자 그대로 반대쪽. 네, 자 가슴으로 이항민이 골키퍼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좌우에서 한 차례씩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던 자 성남. 자, 코너킥을 얻고 있는 충남 아산. 주고 자 바로 띄우겠죠. 자 붙여줍니다. 헤더! 자 골키퍼 정면. 최필수가 처리했습니다. 자 전방 쪽으로 지금 빠르게 전개하기 또 어려웠습니다. 다시 밀리치 쪽으로. 네, 자 밀리치가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전방으로 이제 롱볼이 갈 때 볼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빙글 돌아서서 자 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조주영이 있는데요. 자 가운데로 돌파 시도 먼 거리 슛 벗어났습니다. 아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홍현승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7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남아있는 후반전. 자 자기 진영에서 자 이거 지금 실수가 나왔는데요. 수비 숫자가 10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 밀치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접고 왼발 슛! 골대 맞고 뒤로 올랐습니다. 자 위협적인 장면, 오늘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성남FC 박용지의 슈팅. 아 오른쪽으로 잘 줬고 지금 박용지 선수가 한번 접어놓고 과감하게 때렸는데요. 아 박한국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가운데로 잘 줬습니다. 윌리츠가 반대쪽 빠져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박용지 네. 자 지금 수비가 거들리면서 코너킥을 얻습니다. 자 박용지 선수가 오늘 결정력만 조금 좋았더라면 오늘 경기에 좀 히어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 강재우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자 롱스로인 뒤쪽으로 연결 슛! 골! 골입니다! 골! 결국 마침표를 찍습니다. 교체 투입된 박수일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자 시간만 남지 않은 가운데 성남이 1등으로 앞서갑니다. 답답했던 경기에 네 활로를 뚫었습니다. 89분에 터져나온 박수일 선수의 선취골. 자 여기서 롱스로인 윌리치 선수의 경합까지 흘러나온 볼인데 그대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자 꼼짝하지 못했던 충남 아산의 수비. 네 왼발 강력한 슈팅. 자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박수일 선수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가 시간 3분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자 높게 띄워줬습니다. 자 헤더로 걷어낸 볼 다시 밀리치입니다. 밀리치가 오른쪽으로 연결입니다. 자 수비 라인이 지금 열벼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그대로 슛! 골키퍼 박한근이 처리합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1대0으로 성남FC가 충남아산을 꺾고 4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89분에 터져놓은 박수일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성남으로서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 충남아산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